힘드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난봉 선생님께서 오늘 비행기를 타시고 귀국하시게 됩니다. 코리안 에어 017편으로 여기 출발 시간이 오후 12시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12시 20분 출발, 그 다음에 서울 시간으로 5월 20일 오후 5시 15분 도착 예정입니다. 윤원봉 선생님 귀국에는 두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분은 현재 해외 전체에 걸쳐서 결성된 윤원봉 선생 안전 귀국을 위한 해외 대책위원회.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유럽 이렇게 범해외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최진환 박사님, 현재 치과의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초대민족학교 이사장 겸임하시고, 윤원봉 선생님이 이곳 미국에 오실 이후 아마 가장 오랫동안 윤원봉 선생님과 함께 이곳 해외 민족민주운동을 다 세우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환 선생님하고 최진환. 최진환. 지금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강완모라고 합니다. 현재 해외 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본인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제 본인입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동행을 해서 윤원봉 선생님 귀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12시 20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예정은 오늘 11시에 공항에서 간단한 그 환송 행사, 그곳에는 이제 그 또 다른 공동 대표이신 윤옥희 선생님이 자리를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귀국에 즈음해가지고 윤원봉 선생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 그 망명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남다른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떠나시기 전에 우리 그 이주 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한테 하시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걸 간단하게 드린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채택된 성명서를 최진환 선생님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주세요. 다시 마셔. 간단히 마셔. 예. 떠나올 때는 밤에 혼자서 몰래 이란에서 빠져나가듯이 돌아갈 때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이번에 대단한 비행기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두 사람과 함께 들어가게 돼서 좀 세월이 나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미국 땅에 첫발을 내리셨을 때 밖에서 한밤중에 배에서 내려서 원래는 배를 타고 오느라고 배의 진동에 몸이 생리적으로 적응이 되는가 걸음을 빠듯이 못 걸을까 휘청휘청하면서 가까운 밤에 한국에 여진 곳이 있어서 그때도 막막한 나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는데 2억 5천이 사는 곳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사전이 쉽고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데 말씀 전에 책자를 드렸을 때도 막막한 지금 부모의 문제가 있고 그의 동기들이 있고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이 족상처럼 돌아가게 되는데 막막함보다는 얼떨떨하게 가져가서 훨씬 더 그때보다는 마찬가지로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낯선 땅에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뜻은 있으나 뒷받침, 무진력 뒷받침 없이 활동을 못한다는 그 일이 없이 12년 동안 1년 빼고는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몸으로 양으로 봐주신 재능이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경륜 가슴 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뜨거운 가슴 이번 귀국은 일단 광주 시의회 초청하고 그리고 귀국 제 귀국 추진위원회 요청하고 5.18 행사 참가차 일시 귀국하는 형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마치고 마음껏 참여하고 마양 성령에 가서 15일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두 달 후에 완전 귀국을 하는 것입니다. 제 뜻을 이미 언론에 밝혔고 영사관에 가서도 다시 와서 정리를 하고 완전 귀국을 하겠다. 귀국 허용 조치 있으면 두 달 다시 나와서 진정한 완전 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권을 임시여권으로 정식 여권을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시간 요일, 시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행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게 왕복 그래서 이 정부의 뜻인가 반신반의하고 제가 일단 다시 나와서 최소한으로 운동 이전에 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인사와 뒷마무리를 다시 전해드리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4.29 이후에 피해를 받은 독보자의 생각은 가슴 아픈 것 같지만 강인한 그 생명력과 생활력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이 생각하시고 또 부탁은 타소수민족과 항시 일체감 연대감 속에 권익을 지키고 키워가며 베풀어주기를 기대하지만 하고 있다는 거 의미 주어지죠. 이게는 외무부에서 이게 발급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부 뜻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왕복증명 여행 증명서 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정부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다 이런 뜻으로 보고 싶어요. 나는 후레니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들만한 정부 밑에서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들어가 출국금지 시켜놓은 거는 그 측면에서 봐요. 저는 진짜 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탄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가는 것은 5.18 문제가 5.18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 장군처럼 가는 것은 싫다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갑자기 가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기자회견 이후에 난 그렇게 빨리 국내에 그것이 방영될지는 몰랐습니다. TV에 바로 나갔다는 거죠. 바로 나갔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가 국내에 있는 가족들, 귀국 추진위원회에는 말할 거예요. 저한테까지 뒷발치고 들어왔습니다. 잠을 못 내고. 뭐냐면은 5.18 행사 주간에 마물동 묘에 서야 나한테는 짐이 있다. 그런데 느그다니 뒷마무리, 인사 그런 거 하고 5월 행사 주간에 안 그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거기야 다시 나가서 하면 되겠지. 이제 한번 하면 된다니까. 뭐 아예 해외에 계속 머무를 심리하면 그러지 말아라. 미국 출진해서 배치하겠다. 미국 사람 다 됐냐고. 영령들에게 빨리 하루 한 시라도 빨리 와서 참배하는 게 옳지 않느냐 등등의 압력을 심지어는 영원히 들어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 가족들에게는 귀국 시민이냐고 가족들에게는 처음에 운동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가 많다고 싶다 하는 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모든 원동력은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광주의 뜻을 좀 따라서 아직 펴지 말고 전력주의자가 어떻게 하말라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허겁지겁 이렇게 정말 혼났습니다. 광주에 가셔서 참석하시는 그 주요 행사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모르겠다. 좀 알면 더 부담스럽고요. 뭐 가면은 밤에 도착해서 예배회견 마치고 광주에 자동차로 가서 며칠 이동하고 자고 21일날 힘드시고 아침에 나오고 이미 큰 행사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문화의 행사, 학생들 행사, 시민들 참여사가 22일 날 학생 학생들 행사가 전국 동시다발로 22일 안에 22일이요? 22일 현지 시간 22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광주의 진학군 투입 결정에 대해서 허가하는 날이다. 그에 대해서 연서는 찍을 게 있습니다. 아 그런 약속은 아니고 학생 행사에 참석하는 거 아니 그건 있다고 나보고 아 예 그런데 지금 나는 가능하면 어찌되는 행사야 거기서 다른 내는데 저야 가자고 그러면 차 타고 거기에다 좀 그러니까 이번 귀국 관련해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여권 여행 증명서를 받으시면서 무슨 그 안전에 관한 언진을 받은 건 없죠. 외무부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아니 외무부에서 해당 게 아니라 여기 영사관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뭐 그것에 대해서 딴 언진은 없었습니다. 안전 올 때도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 초반에 간주는 진위서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답변이 없고. 공식적으로 국내 법무부 장관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그런 다음에 해외에서의 활동, 국가방법 저촉되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사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단 공식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번 그 이행 증명서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했어요. 비행증명서 발급이 빨리 이제 해줬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정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했대요. 네, 그렇죠. 첫날 갔을 때는 중국에 지시가 없었다.
훈련이 없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거 받았을 때 이러신데요? 저는 국정교섭관의 담담한 그런 여왕 특이점이 역시 담담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미국에서도 여행하면서 여행증명서 가지고 다니고 국내 들어가면서 여행 우리나라에도 여행증명서 해외 활동에서 보안법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보안법, 현재 그 한글 그 보안법에 위배되는 행동인 건지 그래서 알고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야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리니까 이건 우주를 덮는 강력한 그물 아니에요. 어디다든지 그런 걸 묶을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그런 혐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정정당당한 혐의 있으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런 적이 있으신지 나는 국가보안법을 의식해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국가보안법에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서 물론 그 인정은 안 하시지만 그 조항에서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조금 이런 질문이 있는데 가족을 시골에 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6개월 만에 영기구 하신다고 하는데 그 후에 계획 같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서 12년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막연한 건 있지만 국가보안법 공부는 수준한 공동대 특성명서를 가지고 있죠.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한단 말이죠. 성명서. 유란봉 선생에 대한 미국 허용으로 환영하며 선생의 안전 교육 및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2년간 해외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마침내 망명 생활을 매듭짓게 된 윤한봉 선생의 역사적인 귀국의 순간을 맞이하여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18일 선생에 대해 왕복 여행 증명을 발급해 귀국의 길을 열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선생의 안전 귀국 및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보장, 활동 보장 문제가 이번 귀국 허용으로 모두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윤한봉 선생의 안전 귀국 및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유럽 등 해외 각지의 동포들로 구성된 본 해외 대책위원 윤 선생에 대한 귀국 허용을 새 정부의 전향적 조치로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는 해방 이후 분단과 독재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 속에서 허위와 기만과 폭력으로 진정한 민족 민주 인사들을 투옥 고문 탄압한 사례들을 너무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한봉 선생이 남의 사표가 될 만한 훌륭한 민족 민주 운동가이며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도적 일꾼임을 알고 있다. 1972년 유신 반대 투쟁으로 학생 운동을 시작한 이후 70년대의 민주화 투쟁을 거쳐 미국 망명 기간 동안 해외 운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까지 지난 20여년 동안 선생의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민족, 민주운동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해외 동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또한 윤한봉 선생은 한 모범적인 운동가 개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선생의 안전 귀국 및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에 큰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선생의 안전 귀국 및 자유로운 해외 출국을 포함한 국내에서의 자유활동 보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단호히 대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본 해외 대책위는 왕복 여행증명 발급으로 시작된 새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선생의 안전 귀국 및 국내에서의 자유활동 보장으로 이어져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과 다른
진정한 문민정권임을 보여주기를 새 정부에 진심으로 축구한다. 1993년 5월 19일 윤한봉 선생 안전귀국을 위한 해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진환 은홍규. 하나만 여쭤보자면 우려하신 대로 한국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시 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진한 대책을 해야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렇게 예. 끝나고요. 그다음 지금 바로 또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항으로 가서 간단하게 여기 있던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예 11시로 예정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한 30분 전에는 또 탑승을 해야 됩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저 보러 위에 오시면은 네? 아니 저 문재인 앞으로 좀 뒤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뒤에 좀 올라보시면 되겠군요. 야, 빨리 갑시다. 갑시다. 넌스모킹이 앞자. 넌스모킹이 앞자. 아들 데리고 싶을 때 뒤로 가면 18개 몇 번씩 물어봤대 18개 알았는데 이것도 그런 걸 찍고 앉아 일찍이 민족 운동을 하던 현장으로 돌아감이 마땅하고 그것이 퍽 늦어진 데 대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한봉 선생의 귀국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비즈니스 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귀국하게 돼서 허전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한봉 선생과 우리는 투쟁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투쟁을 다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온갖 고난과 모략을 무릅쓰고 해외 각지에 일본은 운동의 일환과 얻어들인 성과물을 축적으로 해서 이제 해외와 국내가 명실공히 손을 잡고 민족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뜻깊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윤한봉 선생을 보냄에 있어서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투쟁의 담보요. 투쟁이 곧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서 서로 건강하기를 빌고 다짐합시다. 끝으로 윤한봉 선생을 모시고 가게 된 최진환 박사님, 강 선생, 어려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같이 가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기 마련하시고 끝까지 별일 없이 임무 수행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한송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보다 받겠습니다. 우리 강아모 씨. 예, 예. 위원들은 이게 오늘 많이 달라졌는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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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